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만나는 세상 진전입니다. 오늘은 그림 얘기가 아니라 제가 자주 운동하는 곳 소개 겸 이러저러 사는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는 인천의 남한공원이라는 곳인데 정말 좋아요. 여기서 사진 찍고 뉴질랜드나 호주라고 뻥쳐도 믿을 정도로 다 넓은 초원이 있어요. 오늘은 눈이 좀 많이 온다고 해서 러브스토리나 러브레터 같은 경치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7cm까지 쌓인다는 예보가 틀렸네요. 살짝 따뜻하기까지 해가지고 눈도 좀 많이 녹았습니다. 여기가 좋은 이유는 일단 경치가 좋고 그 다음에 넓어요. 그래서 운동하기에 좋은 코스입니다. 제 작업실에서 왕복으로 한 3km 정도 되는데 아마 한 3만 보 이상 걸을 것 같아요. 제가 빠른 걸음으로 갔다 오면 1시간 정도가 걸려요. 또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긴 있을 건데 제가 이제 평일 낮에 주로 가니까 사람 마주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외지인데다 또 알려지지도 않고 또 주차 공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봐요. 지금 영상에서 제가 뛰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 코스가 길어가지고 좀 영상을 좀 빨리 감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정도로 뛰면 좀 오바이트 나올 것 같아서 못 뛰어요. 저기 나가오 가지로가 쓴 그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책의 내용을 좀만 알려드릴게요. 요즘 만보 걷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작가는 이제 최소한의 의학적 치료와 함께 걷기를 병행한 환자들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걷기의 효용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히포크라테스도 그런 얘기를 했죠. 걷기는 가장 훌륭한 약이다. 이 책에서 걸으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세로토닌은 기분을 조절하고 기억력과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 장이 또 몸에서 면역기관이라 알려져 있는데 걸으면 이제 장이 움직여서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가지고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효과를 좀 더 보려면 머릿속을 비우고 걸을수록 좋은데 운동 중에 이어폰을 꽂고 뭐 TV 시청하면 역효과가 난다고 하네요.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요. 제가 즐기는 라디오 음악 채널을 듣는데 대신에 저는 이제 음악 템포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빨리 걸어요. 최대한 제가 저한테 좋은 정도의 빠르기로 빨리 걷습니다. 또 이 책에서는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 걸어요 라고 말하는 환자 중에서 안절부절하거나 이제 사소한 문제를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렇게 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 운동이고 또 다들 알다시피 이제 체지방을 감소하는 데 좋은 효과를 보이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폐질환, 관절염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서 제 친구들 중에서 당뇨 있는 몇 놈들이 이제 열심히 걸어요.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 걷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운동은 따위 어디 저기 시설을 찾아가야 되는데 걷기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산책 겸 운동 겸 이렇게 해서 걸어요. 걷기 운동은 체지방 태우는데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근육량이 또 보존돼서 건강하게 유지되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제 유산소 운동하면 근육은 빠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저도 알아보니까 근육이 보존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관절 보호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준답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일주일에 한 10km 정도 걷게 되면 관절염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걷는 거로다가 관절 건강까지 한번 챙겨보세요. 저는 걸으면은 이제 엉덩이 근육이 좀 붙는 듯한 느낌으로 좋아요. 운동 코스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생에 있어서 좀 걸러야 하는 친구 얘기 있죠? 친구라든지 아니면 사람 얘기요. 그 얘기도 좀 해봅시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걸게 되는 친구들이 생겨요. 좀 서글픕니다. 예전에 보면 참 만나면 재밌고 이제 뭐 하여튼 웃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이 하나 둘씩 정리된다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일단 한번 그런 유형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뭐 첫 번째는 이제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이런 사람은 남 얘기를 갖다 좋은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드물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 나중에 또 당신 같은 경우에 얘기도 하겠죠. 그런 친구 걸러야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이제 제가 운동하는 코스 중에서
이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원을 갈 때 좌측은 이 바닷가, 우측은 이제 그 이 초원 넓은 공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사건건 조언해지는 친구. 그냥 자기가 또 다 아는 마냥 뭐 이거저거 뭐 껴들고 간섭하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피곤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친구.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기본 예절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곤란을 겪게 해줄 친구입니다. 진짜 상상 못하는 걸 보여줘요, 반드시. 이런 친구 골라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잊어먹는 친구. 분명 나랑 약속했는데 뭐 약속했는지도 잘 모르고 뭐 야 그러면 전화 없으면 그냥 뭐 그냥 한 얘기로 듣지 그랬냐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 피곤하죠. 여기 지금 제가 요 슬로모션으로 잡는데 여기가 이제 갯벌이에요. 갯벌이고 연안부두하고 연결된 바다인데 여기 봐보면 계절에 따라 이제 철새들이 달라요. 요즘에 이제 뭐 청둥오리 뭐 기러기 이런 새들이 있는데 이 렌즈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이런 지금 날아다니는 이런 새들이 있어요. 이게 가만히 구경하고 있으면 아주 좋아요. 이게 그 막 물속으로 그 자맥질해서 먹이 채고 오고 얘들끼리 이제 뭐 짝을 이루고 군집을 이루어서 날아다니고 진짜 여기는 천의 자연 경관을 보는 듯한 곳이에요. 이런 건 화면으로 보면 안 되고 실제로 보면 정말 좋습니다. 경이로워요 아주.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그 약속 잊어먹는 친구. 이런 친구 뭐 한 번은 이해하지만 뭐 두세 번 반복하면 그 친구는 습관인 걸 떠나가지고 나를 그만큼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고 얘기하는 친구. 뭐 이를테면 이제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돼서 힘든데 근데 그걸 또 알아요. 아는데 그걸 제 앞에서 누구는 뭐 해서 대박났네 자기는 뭐 주식해서 얼마 벌었네 막 이렇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데 이거는 이제 이 감정을 잘 읽지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얘기하면서 의도치 않게 사람들하고 이게 감정에 부딪혀서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권드는 유형 뭐 이런 건 뭐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이건 뭐 가족에 대해서 직접적인 뭐 패드립 같은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한테 용돈 받는 친구한테 야 니네 부모님은 넌 성인인 너한테 아직도 용돈 주냐 그다음에 뭐 니네 엄마 아빠도 팔자가 참 그렇다 그리고 또 야 너네 누구는 결혼 언제 한대 뭐 이제 뭐 노처녀 아니면 노총각 아니냐 뭐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안 좋죠. 뭐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래 이러쿵저러쿵. 그다음 뭐 친구 뭐 가리는 유형. 뭐 잘 될 때는 붙어가지고 이제 뭐 알랑방울 끼다가 안 되면 또 다른 친구한테 가가지고 붙어먹고 이런 것들. 이런 놈들은 좀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놈들이라서 해를 끼친다기보다는 뭐 도움이 안 돼요. 뭐 도움 받으려고 친구 만나는 건 아닌데 이런 친구들은 좀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운동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코스예요. 이게 다 도시에 살면서 이제 흙을 밟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데 이거 지금 뛰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봐보면 공원 이제 섬세하게 관리해요. 이게 안 한 것 같아도 묘목도 많이 심고 요즘 지나가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추울 때 따뜻하게 해놓고 있어요. 예, 좋아요. 이거 습지 공원인데 아주 그냥 다양한 나무며 풀이며 동식물들 뭐 개구리 뭐 뱀도 출몰해요. 표지판 봤어요. 그 여기 봐보면 지금 겨울이어서 좀 말라비틀어졌는데 여기 좀 갈대예요. 제 키보다 한 2m 53m 이 정도 되는 제 갈대인데 갈대에서 이거 지금 제가 소리를 죽여놔서 근데 갈대에 부딪히는 소리 참 이게 겨울에 들으면은 좋은데 저는 그냥 겨울 소리보다 갈대 막 그 우거지려고 하는 늦가을 이 정도 때 보면은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또 불행한 걸 보면서 친구가 불행한 걸 보면서 자기 위안 삼고 행복하고 잘 된 걸 보면 이제 질투하고 막 그러는 놈들 있어요. 이게 뭐 그 사람의 그냥 그 기본적인 그런 마음인데 이거는 수양을 해야 뭐 싸울 수 있는다라고 치더라도 이런 걸 갖다가 보여주는 친구는 또 안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친구.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요.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사과를 안 하고 못해요. 근데 그게 자존심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자존심은 그런 게 자존심이 아니거든요. 젊을 때는 그러지 않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굉장히 심해져요. 이제 노인들이 되면은 그냥 그 노인 똥꼬집처럼 이제 자기가 잘못해도 절대 뭐 사과도 안 하지만 오히려 뭐 큰 목소리 내고 승질 내고 이러면 자기가 사과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자부심을 느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추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 아마 이런 사람들도 젊었을 때 그런 사람을 자기가 봤을 때는 아이 저 사람 왜 그런가 하는데 자기도 서서 이제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존심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비관적인 친구, 이것도 걸러야 돼요. 비관적인 친구, 자기 줏대가 없어요. 뭐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 불평 불만 안 좋은 얘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뭘 안 좋은 얘기를 했는지 잘 몰라요. 여기가 좀 숲으로 들어가는 이제 다리예요. 눈이 사람이 밟은 적은 없는데 눈이 좀 녹았어요. 원래 좀 여기는 그래도 수북하게 쌓여있길 바랬는데 그런 게 없네요. 근데 뭐 이거저거 빼면 사실 만날 친구가 없죠. 저도 이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런 거 없는 완벽한 친구를 만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좀 잘 관찰해가지고 거리 둘 친구는 어느 정도 거리 두고, 이게 좀 졸렬해 보이더라도 뭐 이를테면 뭐 어떤 놈은 술 친구, 어떤 놈은 그냥 모임 때 만나서 그냥 영혼 없는 대화하는 친구, 그리고 또 어떤 놈은 또 이제 진지한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 이 정도는 구별해야 나중이라도 이제 맘 상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넓죠? 아주 공간이. 여기가 지금 이게 화면으로 봐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넓고 좋아요. 정말 여기 있으면 진짜 다른 나라 어디 넓은 지역에 있는 나라에 온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 저 말고 사람이 한 명 왔었네요.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 있는데 아까 보니까 개라고 하면 이거 도사견 이상급으로 되는 발자국이 있는데 굉장히 큰 개겠죠. 당연히 개 말고 다른 동물이 있을 수는 없고, 제가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제가 요즘 친구한테 눈탱이를 맞거나 뒤통수를 좀 자주 맞아요. 근데 저도 멘탈이 사실 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멘탈을 강하게 해주는 친구들이나 라고 이제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가 또 안 좋은 일을 좀 빨리 잊는 편이거든요. 제가 제 자신한테 고마운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좀 빨리 잊어야 안 좋은 일은. 이게 이 발자국이에요. 이게 제가 비교 발자국을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저기로. 이게 세퍼트보다도 더 큰 건데 이 고랑이라고 우겨도 될 것 같은 그런 발자국이죠. 네, 굉장히 큰. 누가 어떤 사람이 큰 개를 데리고 와서 눈 내리니까 산책을 한 것 같아요. 이 장소는 한번 좋은 계절에 한번 더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자국 진짜 크죠. 제가 이제 그림 방송만 보여드리다가 이런 일상 영상을 찍으니까 이제 기분이 또 좀 다릅니다. 여러분은 건강이 좋다는 이제 걷기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좋은 친구가 이제 주변에 많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쪽이 여름 가을에는 여기 이제 해먹 치고 이제 텐트 치면서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가 이제 취사는 안 되는데 뭐 가끔이다 취사하는 사람들도 본 적 있고, 주로 뭐 이제 김밥하고 과일 뭐 아니면 삼겹살을 제육볶음 같은 거 구워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우통 다 벗고 고스톱 치는 사람들도 봤는데 그런 건 완전 민폐고, 여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소개해서 여기 만족 안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벌레 많다고 싫어하긴 하는데 이거 그냥 벌레도 하나의 정감이 어떤 시골 뭐 이런 거에 정감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벌레 있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지금 습지공원이라 가지고 파충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다들 천적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에서 뻐꾸기 소리 들을 수 있는 곳도 여기가 유일한 곳인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 지금 이제 걷는 속도로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제가 좀 빨리 걷습니다. 사실 빨리 걷는 편이고, 여기 봐보면 여기가 습지인데 봄 여름 이런 계절 보면은 좋아요. 막 개구리 우는 소리 들리고, 여기 보면 이제 위험 뱀 출몰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어쨌든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보이는 게 제가 버드나무를 좋아하는데 버드나무가 여기가 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이는 정자 바로 옆에가 정말 이제 휘휘 늘어진 버드나무까지
저기 뭐 선비들이 앉아서 뭐 책 읽거나 뭐 이러는 것들이 상상이 되고 막 그래요. 제가 상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오늘도 관심 없는 공간에다가 관심 없는 내용을 갖다 이렇게 저 혼자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일상 영상도 가끔 아주 가끔 한번 찍어볼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많이 하시고요. 주변에 좋은 친구만 있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 거꾸로 가는 코스니까 구태여 뭐 끝까지 방송을 갖다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